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일단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결혼했어요. 아 결혼을 이렇게 한 순간에? 아 저 전화를 해봐야 돼.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니, 지금 빨리 아, 결혼을 바로 여기서 전화해도 되죠? 결혼을 전화를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희하고 은희하고 전화해도 되죠? 연락처 있잖아. 은희야, 전화 가죠. 여보, 해. 그래요? 그래. 해봐. 아니 눈도 괜찮아. 괜찮아, 매력적이야. 아, 멋있지. 아, 진짜, 멋있지. 근데 홍철이 홍철이 정말 싫어. 그 멋있지 하면서 딴 데 쳐다보잖아. 공철이 알지? 아니 근데 내일 진짜로 은희 누나랑 둘이서 산을 가기로 했다고. 어, 둘이서 산 둘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만약에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희하고 사랑하는 거야. 숙이하고 데이트를 해야 돼, 하루씩. 아, 그리고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 아, 그 와중에서? 대단하네. 대단하지? 대단하네, 대단해. 나랑 선택해야지. 형도 얘기하면 너, 웃기잖아요. 야, 너, 너는 행운이 이 사람아. 두 명을 지금 고르는 거지. 그리고 아니, 하나 더 뭐냐. 홍철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아니, 홍철이 어떡해요? 바로 결혼 생활이지. 홍철이는 바로 결혼이에요. 어이, 조선시대든 이렇게 다녔을 텐데. 보스탑을 해도 이렇게 다녔을 텐데. 잠깐만 좀 전화해볼게요, 내 은희한테. 불과 은희야. 어. 어디야? 웬일이야? 밥 먹고 있어. 저기 혼자 있어? 아니 숙이랑 같이 있어. 누구? 숙이랑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숙이랑 같이 있지. 아 숙이. 역시 은희야. 우리 지금 사실은 저 무도 촬영 중인데. 이게 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들어봐. 우리가 만약에 지리가 숙이하고 너 둘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이거 만약이를 하고 있거든. 지리가 아이템을 냈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멤버 중에 누가 이상하게 냈어?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리가 기분이 나쁜데. 뭐야? 기린 거 기분이 나쁘고 내가 숙이랑 같은 선상이다. 숙이랑 같은 선상이다. 아 그러지 말고 은희야 너 어디 있어? 화곡동 좀 가도 돼? 우리가 좀? 여기? 어. 잠깐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수가! 운전자로서. 수가! 야, 너 결혼생활 하면 하겠다. 수가! 야, 매력이 있다, 다. 은희야, 은희하고 수가하고. 우리가 잠깐 만나서 우리 좀 얘기 좀 해줄래? 여기 좀 잠깐 좀 얘기 좀 해줘도 돼? 메이크업을 왜? 아 메이크업 안 해도 돼. 메이크업 필요 없어. 아니 저 잠깐만 하여튼 있어. 우리가 금방 다시 하여튼 전화할게.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아 왜 근처에 있네. 윤주한테 봐야지. 윤주. 아 윤주한테 봐야지 이제. 여보세요. 윤주야. 여보세요? 재석이야 재석이. 재석이 오빠야. 어 벌써 잘 어울린다. 벌써 잘. 아이고 소식 들었나 봐. 좋아하는 거 봐. 소문 나간 거야? 지금 우리 사실 저기 무도 지금 녹화 중인데. 네 오빠. 잠깐 좀 만날 수 있어 우리? 어 지금? 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 잠깐이면 돼 잠깐. 근데 좋은 일이야 윤주야. 완전 축하해. 대박 대박 사건. 야 연말에 뭐 하나 터지는구나. 잠깐 좀 우리 좀 만나줄 수 있어 윤주야? 알았어! 윤주씨! 축하해! 메이드! 윤주야, 좀 이따 만나! 아우, 홍철이 입이 뭐. 이야! 아니, 네. 자! 지금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갑시다, 무브, 무브! 자, 만약에 맨 먼저 우리 노총각 아, 이런 결혼을 하게